있습니까?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권 제19회차 선정회입니다. 우리 스님 저서 초발심 자경문 1권 48페이지에 우리는 모두 만나는 인연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는데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면 어두운 밤에 촛불을 받는 것과 같아 내가 불을 켜지 않아도 밝음이 있고 무지한 자와 동행을 하면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 같아 밝은 빛을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촛불과 같이 빛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불자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편지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8일 청주에서 이선희 합장. 때늦은 가을비여서인지 그저 스산하기만 한 토요일입니다. 그동안도 스님께서는 안녕하시온지요. 불교 기초개론 랩부터 4단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에 공부에 더욱 집중해야 될 때이온데 오늘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도 큰 가르침을 주시는데도 또다시 질문을 여쭙게 됩니다. 형식보다는 지극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저 시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는 49제일까지 마음 모아 늘 하던 새벽기도 오분양례 천수경 반야심경과 잠자기 전 108 참회문 봉독 이외 무상계와 지장보살 1000번 암송을 하는 중이온데 오늘 둘째 언니의 사망 소식엔 예상은 했었음에도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기만 하였습니다. 스님, 간절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여야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켜볼 수 없는 8개월 동안에 세 사람의 가까운 혈육이 병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 아무리 사람의 정해진 수순이라고는 해도 이것이 어변인가 싶기도 하고 공직자로선 큰 영광이기도 하운데 저의 남편이 맡은 업무로 인하여 이번엔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엔 부처님의 가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즈음인데 오히려 아무런 느낌이 없는 듯한 까닭은 어떤 연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로 번거롭게도 스님께 두서없는 졸필 울리게 됨을 용서 바라오며 입동이라 하는데 스님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스님께서 답글을 또 주셨습니다. 법은님께 기쁜 일은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은 슬픈 일인 겁니다. 왜 아니 기쁘고 왜 아니 슬프겠는지요. 다만 본인이 참석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막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또한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정도에 넘쳐 자포자기하는 상황은 아닌가 싶답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가슴의 멍안으로 남겠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 세상을 다 삼킬 듯 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힘내시고 서길봉 합장. 스님께서 답글이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SIB 불교 교육방송 후원 ARS 060-700-2037 한번 눌러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며, 몸은 비록 주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권 제19회차 선정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